자, 여러분, 사진이랑 색채 이제 2개 강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거 빨리 하고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지금 벌써, 네, 학교 저녁 시간 이제 9시 반, 9시 반 돼가네요. 11시 전에 집에 가는 게 목표인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과 만화, 영상과 발전입니다. 자, 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진짜 아주 간략하고 간략한 정도이고, 사실 전 여기 있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기본서들 같은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봤던 거는 오히려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교양 수업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프랑스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와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진이라는 게 어떻게 영상화가 됐는지에 대한 강의들을 배웠었는데 그때 뭐 미장센의 의미가 무엇인지 활동 사진이라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류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사용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교양이라서 처음엔 별로 의미가 없겠다.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 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다 까먹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프랑스 영화의 이해라는 책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말했던 뭐 단답형이나 서답형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배우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공 서적을 몇개더 봤는데 저는 공부할 때좀 많이 봤던 책이 이거입니다. 비주얼 스토리라는 책이요. 그래서 저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주얼 스토리랑 그 대진대학교 미디어 학부에서 나온 그 학부의 교과서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저는 그걸 그 어디였지? 그 중고서점에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봤는데 책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이거 기본서로 되게 괜찮다 하면서 봤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영화 이해 요세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뼈대만 얘기를 드릴 거고 간략한 걸 얘기를 드릴 거고 더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더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어디에서 뭐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짚어드릴 수가 없는 게 영상은 영상을 예술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영상을 촬영하는 기법적인 면두 가지 구분을 쭉 나눠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깊게 가버리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상의 부분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사진 먼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요거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자, 사진은 빛을 그리다라는 의미로 그리스어 포토와 그라프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포토그라피인데 1839년 한 번의 순간을 기록하는 다게르오타이프의 발명으로 인간 지각, 시각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인간 시각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라는 걸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이전에 사진에 등장하기, 이거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요거 이전에는요? 네, 카메라 옵스큐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빛이 반사 돼가지고 상이 반대돼서 비치는 원리를 거울을 통해서 반사시켰다.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서양 미술사에서 카메라 옵스큐라 베르메르 할때 바로 그 풍경 할때 한번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내놓고 여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밖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빛이 이 통과하게 되면 여기 있는 벽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사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상이 또 맺히게 되겠죠? 거울을 넣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또 반사시켜서 어떻게, 뭐 여기 있는 화면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든 게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였습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였고 이걸 조금 발전시켜서 만든 최초의 사진이 바로 다게르오타입입니다. 밑에 있는 거 원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체의 상을 종이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물체에 반사된 빛이 구멍에 투과되며 상이 맺히는 원리를 작은 상자에 도입시켰는데 카메라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는 빛이 들어올 경우 상이 정반대로 비추는 현상으로 거울을 통해 몇 번의 반사를 더 거쳐 정확한 형태가 나타나도록 했다. 제가 그래서 이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한번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집에 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였더라? 그 방화중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랑 저랑 좀 친한데 그 방화중학교 선생님 계신 선생님이 제가 카메라 옵스큐라 수업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아이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전부 다 검은색 도화지로 막고 하얀색 빛이 투과되면 안 돼요. 암막이 되는 검은색 도화지로 모든 구멍을 다 막은 다음에 아주 작은 구멍만 뚫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더니 일주일 중에 하루는 빛이 그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반사돼서 상이 맺히는 걸 보고 애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조금
재밌게 활용된 예라고 할수 있는데, 카메라 옵스쿠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우리 미술 교사들 요 정도까진 가능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도 수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뭐 면접대나 수업 시간대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제가 깨알 같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구멍만으로는 정확한 상을 얻을 수 없기에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빛의 굴절을 안쪽으로 꺾이게 해 보다 정확한 형상을 얻는다. 자, 여러분,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 작은 구멍에 맺히게 되면요, 통과돼가지고 뒤집어서 맺히게 되면 희뿌연 연기처럼 보여요. 아주 블러 처리가 확실하게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어떻게 볼록 렌즈를 넣어주게 되면 빛이 반사가 되면 조금 더 오목하게 상이 맺히거든요. 맺히는 상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형태는 조금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볼록 렌즈를 이용했다라는 걸 조금 더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아, 이런 부분이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얘가 볼록이랑 오목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오목이 아니라 볼록을 사용한다. 왜? 카메라 렌즈를 앞에 보면은 살짝 볼록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필름은 강강하게 코팅되어 있는 것으로 빛에 노출시키면 양화와 음화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어두운 암실에서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과정을 거친다.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과정을 거치면 사진이 인화된다. 6번.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없는 대신 빛의 정보가 데이터로 변환되어 이미지 파열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미지 인식을 하게 되면은요, RGB. 컬러,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3번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얘가 파일로 저장될 때는 RGB 컬러로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요, 얘를 나중에 인쇄시키거나 하게 되면은 CMYK 변화가 돼요. 자, 이 3번색 CMYK 같은 경우에는 K를 제외하고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라고 해가지고 CMY를 붙였죠. 얘는 빛의 3번색, 얘는 색의 3번색인데 어떤 관계인지는 조금 이따 색채학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가서 촬영 원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보고 여기서 같이. 자, 촬영을 원리를 봤을 때 동그라미 1번이 셔터 값인데요. 셔터 값. 자, 셔터 속도라고도 불리며 렌즈가 열려있는 시간을 말한다. 셔터 속도를 길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오랜 시간 동안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빛이 많이 유입되면 어두운 곳에서 노출을 올릴 수 있고 미세한 움직임도 표현할 수 있으나 작은 움직임에도 상이 흔들려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떨림 보정 기능을 많이 넣어서 휴대폰에 낸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뭐 이런 휴대폰들이 전부 다 떨림 보정 기능을 넣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떨림 보정 기능도 어디에서는 안 된다. 어두운 사진을 찍을 때는 잘안 돼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거, 어두운 곳에서는 노출을 올려가지고 빛을 받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만들어요. 그러면 밝아지겠죠. 밝아지는 대신에 내 손이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상이 살짝이라도 흐릿해져 보이면 그 흐릿한 사이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빛의 흔들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떨림이 생겨버리면서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 셔터 속도를 높이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지만 빛의 유입이 짧아집니다. 그럼 아주 밝은 곳에서는 빛의 유입이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평상시 실내에서 아주 찰칵하는 순간에 셔터 값을 굉장히 낮게 빠르게 해가지고 빛을 적게 유입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상이 빛을 받을 만큼의 노출되지 않고 아주 잠깐만 봤기 때문에 형태가 어두워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노출 값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두워진다. 노출 값이 길어질수록 밝아진다. 그럼 상의 떨림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상이 정확하다. 그 빛의 노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이 불분명하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대표적인 예이죠. 적정 노출인데 적정 노출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빛이 아주 짧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두워져요. 근데 상은 형태가 분명해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 빛은 많이 들어갔지만 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두개 이미지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나면은요, 요 인포그래픽 자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글자 외우는 건 싫어하더라도 그림 외우는 건잘 외우시잖아요. 요 그림으로 그냥 외우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때 기억 안 나시면 요걸로 한번 떠올려서 옆에다 그림 그려놓고 답안 작성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노출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값은 빛의 양인데요. 셔터 속도와 조리개에 따라 결정되며 셔터 속도가 길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릴수록 노출이 많아진다. 노출이 부족하게 되면 적정 노출에 반해 빛이 적어서 사진이 어두워지며 노출이 과다할 경우에는 적정 노출에 반해 빛이 많아서 사진이 밝아진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으니 셔터 값이랑 노출 값이랑 묶어서 뭐낼수 있다. 시험 문제 하나로 단답형으로 낼 수도 있고 좀 쉽게 낸다면 얘들을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참 DSLR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작품 사진 찍을 때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여기 있는 책은 정말 기본의 기본이라서요. 뭐 DSLR 다루기, 뭐 사진의 기본, 사진의 원리, 사진의 역사 이런 책들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진사 있으신 분들이 고양이 좋아하나 봐요. 모든 판화나 사진이나 전부 다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 네, 조리개입니다. 조리개의 개방 정도에 따라 초점의 영역인 피사체의 심도를 결정해가지고 조금 앞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느냐, 좀 뒤에 있는 거 초점을 맞추느냐, 그래서 아웃 포커싱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조리개의 역할인 거고요. 조리개의 값은 F입니다. F가 작을수록 조리개를 개방하는 것이고 F가 높을수록 조리개를 조이는 것이다. 자, 지금 얘기 드렸는데 앞에 보셨던 셔터 값이랑 노출 값이랑 조리개 요거 세 개를요,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으면 옆에다가 표로 정리해가지고 같이 봐주세요. 까먹지 마시고 여기다 별표 해놓고 표로 정리하기. 제가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입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걸 옆에다가 정리를 못했어요.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좀 해주세요.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사진의 발전입니다. 카메라와 사진의 시작, 카메라 옵스큐라.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으니까 얘는 간단하게 설명을 치우고요. 참고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거 볼때 같이 봐야 되는 책들. 이거는 유튜브 밑에 하단에다가 체크해놓고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체크해놨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댓글이래. 본문 설명으로 같이 해놓겠습니다. 자, 카메라 사진의 시작, 카메라 옵스큐라 제끼고요.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프 니스포르 니엡스, 그냥 줄여서 니엡스라고 할게요. 어이구. 자, 니엡스라고 할게요. 니엡스는 1826년 최초의 사진 촬영에 성공하며 햇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헬리오그래피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피가 사진이라는 의미였고 헬리오가 해. 그 누구였죠? 아폴론 이름이 헬리오스였죠. 아폴로 이전에 있던 그 태양신 이름이 헬리오스였죠. 그래서 헬리오스가 태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광도가 약하고 장시간의 노출을 요하며 상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보세요. 노출을 요하며 장시간의 노출, 이거 몇 시간 동안 했냐면 거의 8시간 노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양, 노출량이 많아지면 상이 흐릿해진다고 했는데 8시간이나 노출해 놓으면 바람에 일렁이는 그 형상들이 제대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상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이후에 다게르와 공동 연구를 시작하지만 결국 1833년 사망하게 되고요. 이후에 다게르가 다게르오타이프라고 해가지고 니엡스랑 연구했던 걸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니업스의 그림이 남아있는 작품은요, 요 작품이에요. 보면 상이 불분명해서 뭘 정확하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8시간 동안 고정을 시킬 거면 카메라 재료가 되는 게 굉장히 고정이 잘돼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르그라의 집창에서 내다본 조명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실외를 바라보는 형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약간 보면 부스스하고요, 불분명하고요, 도출값에 의해 가지고 약간 상이 흔들려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바람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다게르오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게르오타입은요, 프랑스의 화가이자 과학자인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가 고안한 사진 방법으로 현대적 사진의 효시입니다. 음판의 표면에 요소증기를 분무하여 요호드화 은을 만들고, 자, 체크. 이거 제작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거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음판의 표면에 요소증기를 분무하여, 일단 기억해야 될건 증기를 분무하여 요오드화 은을 만들고, 요소라는 건 요오드예요. 요오드 증기를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오드 증기를 분무하여 은을 만들고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분무하여 양인화를 얻는 방식이다. 자, 노출을 시킨 다음에 수은 증기를 받는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수은이랑 요오드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은 음화와 양화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이걸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1833년에 니에프스가 죽고 나서 6년 뒤였던 1839년 8월 19일을 사진 탄생의 날로 공식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수은중계 그냥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중계라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뜨거운 중계라는 거 하나 좀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게르 타이프의 가장 큰 장점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니에프스는 노출 시간이 길었지만 얘는 노출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졌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얘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니에프스도 그랬고 다게르 타이프도 그랬고 음판에다가 요소증기를 찧어서 음화랑 양화가 뒤집어지는 건데 어디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판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라 가지고 얘는 복제가 불가능했고요. 좌우가 완전히 바뀌어서 상에 맺힌다는 거, 판화적인 원리. 아주 초반의 사진이 판화적인 원리를 도입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게르 타이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장점은 시간을 줄였다. 단점은 상이 리버스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플러스로 무엇?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과 하나 뭐였지? 복제가 불가능하다.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작품을 보면요. 루이 자크 망대 다게르의 탕필드르의 광경인데 니에프스의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어때요? 훨씬 더 또렷해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거리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한두 명 정도만 보이고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답안지 적을 때 과정을 적을 때는 요소증기, 요오드 증기를 분무하여 음판을 요오드와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출시킨 다음 수증 증기를 분무하여 양이나를 얻는다. 잠깐만 이거 음판 아니고 은판이에요. 음판. 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은판이에요. 은판 죄송해요. 은판에 요오드와 증기를 뿌린 다음에 얘 요오드와 은을 만들고 꺼내서 뜨거운 수은증기를 뿌리면은 얘가 양화랑 음화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요오드랑 수은이 만나는 화학적인 작용이 뭐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단단해지는데 이미지가 선명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은이랑 요오드랑 있으면은 다 좋은데 뭐가 될까요? 나중에 몸에 진짜 안 좋아요. 수은 중독돼요. 자, 그러고 나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텔벗 아저씨가 드디어 사진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칼로 타이프입니다. 1841년 영국의 윌리엄 헨리 폭스 텔벗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으로 종이 인화법으로 만들어졌다. 종이에 요오드와 은을 도포한 후 건조시키고 빛에 노출시키기 직전에 질산 은, 질산 수용액을 도포하고 노출한 후 현상한다. 자, 체크. 역사상 최초로 종이 인화법입니다. 종이 인화법으로 현대 필름 인화의 효시로 평가된다. 종이 인화법으로 현대 필름 인화의 효시로 평가된다. 자, 종이에 요오드와 은을 이미 도포시켰고 이걸 빛에 노출시키기 직전에 질산은 갈산 수용액에 도포시켜가지고 노출을 시켜버리니까 음판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겠죠. 그리고 여러 장 복제도 가능했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상 최초로 판을 갈 필요가 없고 공정이 훨씬 더 단순해졌다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 은, 갈산 수용액은요. 위에서 봤던 수은에 비해서는 수은 증기에 비해선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상의 위험도 없고요. 수은을 들이마실 일도 없겠죠. 그렇다 보니 수은 중독이 발생하지도 않다 보니까 뭐 몸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콜론디온 스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t Collodion Process라고 해가지고 지금 스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1852년 개발된 것으로 건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된 사진입니다. 카메라에 주름을 부착해 부피가 작아지고 셔터를 사용하면서 휴대가 용이해졌다.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앞에서 소장사진 찍을 때 이걸 쭈루룩 눌려가지고 찍는 옛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카메라 주름에 뭐 밑에 보면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현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바로 현상해야 된다.
2에서 20초면 양화를 얻을 수 있고 한 장의 원판에서 여러 장의 양화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크게 유행했다. 영국의 사진작가 줄리안 마가렛 캐머런은 스판 사진을 이용하여 초상 사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전까지요 생각해 보세요. 초상 사진을 찍는데 칼로타이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찍는데 사진이 조금 걸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해가지고 초상 사진 찍는데 아까 헬리오그래피 최소는 4시간, 5시간 정도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6시간 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그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2초에서 20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양화. 이걸 보고 나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캐머런이 초상 사진을 주로 제작하게 되었고 이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옆에 가면 볼수 있어요. 작품 보시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작품 보면은 첫 번째는 나달의 작품이고 두 번째가 캐머런 사진 있는데 캐머런 사진 보면은 이게 어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접근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현상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닥이 필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코닥 필름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 감광 필름을 만들고 양산하여 사진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현상 때마다 화학 물질 플레이트가 담가 코팅하는 방식이 아닌 체크 건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고, 말려있는 롤 필름을 제작해 대중에게 공급했다. 그래서 하나 찍을 때마다 노출돼서 착, 착각, 착, 착각, 착, 착각 해가지고, 이게 남아있고,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인화를 맡기면은 얘를 사진으로 만들어주고, 그 필름만 있게 되면 사진을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 필름이 손상되지 않으면. 그래서 필름을 모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오래된 필름을. 그래서 1900년대 코닥은 필름을 넣었다 뺄수 있는 불리형 카메라를 처음으로 등장시켰다. 좀 어리신 분들은 그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실 텐데, 저는 어릴 때 어디 간다 그러고 여행 간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항상 일회용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이거 들고 갔다 오라고. 휴대용 카메라는 비싸니까 일회용 카메라도 찍고 나서 그 필름만 보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집에 그 필름만 보관하신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필름만 해가지고 저 어릴 때 애기 사진 막 이런 것들 다 모아두셨거든요. 요새는 그걸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집에 만약에 그런 필름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로 애들을 찍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다시 나오는 인화까지인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옛날의 그런 마이너한 감성, 아날로그한 감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좀 당시엔 좋았어요. 갑자기 너무 아재 같네. 자, 그리고 나서 예술로 접근한 사진인데, 자, 위에 있는 역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촘촘하게 역사를 공부하면은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전달을 드리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본 편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고 사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어요. 영상 같은 경우는 암기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원래 역사가 지금 현대사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예전에 있던 근대사나 그 이전의 역사는 되게 재밌어요. 서로 역량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거면은 제가 얘기했던 서양 사진사 같은 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술로 접근한 사진 볼 건데요. 크로노그래피랑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는 드렸습니다. 서양 미술사 하면서 미래주의 얘기할 때 크로노그래피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에트ienne 줄마레랑 머이 브리츠의 사진 연구가 어디에 미래파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보치오니의 걸어가는 그 청동 상황 그런 거나 이제 누구였죠? 자쿠모 팔라. 그래서 강아지가 막 발발이 띠댕기는 거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크로노그래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정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1년의 스틸 사진을 촬영하여 피사체의 동작을 분석하는 방법과 서로 다른 1년의 순간들을 하나의 감광판에 담는 것을 모두 크로노그래피라 지칭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작품의 다른 차이점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마 어디에 있냐? 미래주의. 1권의 미래주의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지 같이 보시면 되고 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제가 얘기를 뭘 드렸냐면 1902년 포트 서세션을 조직하여 카메라 워크 잡지를 가능했고 카메라의 기능에 따른 선명한 대상 표현을 사진의 표현에 기초로 하는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제창하고 이후에 근대 사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스트레이트 포토뿐만 아니라 포토리얼리즘, 픽토리얼리즘 이런 것들까지 주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사진사를 얘기할 때 스티글리츠를 얘기 안할수 없고, 이 사진의 역할을 그래서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미국에 유럽의 미술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누구의 남편이었다? 조지아 오키프의 남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권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미국 매실 끝나고 사진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291 화랑을 기반으로 뒤시앙, 만레이, 조지아 오키프 등의 전위적인 예술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후 근대사의 사진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펼쳐졌다. 그리고 전쟁 사진, 보도 사진 등 기록 목적의 사진 및 데이비드 호크니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스티글리츠의 사진을 보면은 조형 요소랑 조형 원리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픽토 리얼리즘을 주창을 했던 거죠. 스트레이트 포토는 이제 선명한 대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거, 사실적인 걸 보여주려 했던 거라면요. 자, 밑에 가면 1905년 스튜디오 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막 중요한 것보다는 2호를 보면은 스티글리츠, 화이트, 코븐 등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던 건데, 요거 자체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저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하는 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 가지고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사진에서 자료사진 당연히 보셔야겠죠. 자, 두 번째 보도사진, 포토저널리즘입니다. 신문, 잡지 등의 시각적 기사로서의 사진, 사건의 단순 기록적 측면의 사진을 가리키는데, 저널리즘의 비약적인 발전은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바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발맞추어 인쇄술과 복제술에 발전했기 때문에 이루기 가능하다. 자, 제가 하나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 있어요? 뉴스 기사 봤는데 단락이 3개 이상이야. 잘안 읽어요. 너무 많다. 밑에 댓글부터 읽어요. 자, 왜 그렇게? 보는 것, 읽는 것은 싫고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보는 것으로 가는 시기. 그래서 어떻게? 보도사진이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각적 미디어, 시각적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자, 광고 사진, 이것도 아셔야겠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밑에 심상 사진, 체크, 심상 사진, 자기를 표현하는 사진으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충실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명이나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진지한 사진을 가리킨다.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큐멘터리 사진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도 사진이랑 다큐멘터리 사진에 무슨 차이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과 사회를 중심 테마로 삼는 사진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하나의 테마로 보여주는 것으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사진은, 포토저널리즘은 일종의 스트레이트 포토로 일어난 현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 자체가 조금 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즉, 보도사진은 기능적인 면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보조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죠. 카드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사진은 말 그대로 테마를 가지고 사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지금 와서 헷갈릴 수 있죠.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나머지는 체크하시면 되고요. 내용도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여기 대구 사진 비엔날레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작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고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갔어요. 대구에 이렇게 좋은 전시가 있다니 하면서 갔는데 진짜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자, 사진을 활용한 예술 기법. 네. 뷰파인더, 코토콜라주, 포토몽타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포토그램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오토크롬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1910년대 픽토 리얼리즘 작가들이 사용했던 오토크롬은 감광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고른 입자가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 최초의 영화 감독이자 미국의 그칸 영화제 가게 되면 칸 영화제 상 받는 곳이 어디냐면 리미에르 극장이에요. 영화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활동 사진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오렌지색, 녹색, 보라색 색소의 감자 전분을 체크, 감자 전분을 유리판에 도포한 후그 위에 감광 유제를 입혀서 사진 감광판을 제작을 했다. 자, 이때 이 감자 성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분 성분에 약간 요오드 같은 성분과 유사하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제가 화학 기호식까지 써야 돼서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빛은 감광 주제에 도달하기 전에 삼색으로 분리된 감자 전분을 통과하여 색채 분할되며 분할된 색들은 광광판에 보색으로 기록되고 이것이 반전 현상을 거쳐서 투명한 양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은 밝고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 느낌이 이게 필터를 적용한 느낌이에요. 필터를 적용한 느낌이라 가지고 판을 그리자면 이렇게 판이 있으면 위에 감자 전분이 뭐 아까 얘기해드린 것이 오렌지색, 녹색, 보라색 색소가 있는데 이게 빛을 통과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요 상에 무슨 색으로 맥치냐면 오렌지색의 반대는 파랑, 녹색의 반대는 빨강, 그다음에 보라색의 반대는 노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블루죠? 얘가 레드죠? 그다음에 노랑이 옐로우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요 색깔로 돼서 완전히 세계 사원색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사원색의 색깔이 형성이 됐고 이게 뒤집어지면서 반전을 일으키면서 하나로 섞이기 시작하겠죠. 이게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 여기 위에 다양한 사진 작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이미지들은 여러분들 작품의 특징, 작품의 의미를 같이 보시면 되고 제가 요런 개념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얘네들은 단답형을 준비하기도 좋고 서답형을 준비하기도 좋겠다라고 하는 용어들은 제가 생각해 보기로 같이 정리해 놨는데 세계미술 용어사전이나 현대미술 용어사전 혹은 인터넷으로 용어사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화로 넘어갈 겁니다. 많아요. 여기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요. 제가 설명한 것까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외워야 할 것들입니다. 넘어가고요.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화의 시작과 현대적 의미의 만화라고 하는데 지금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카르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오늘의 도미의 삽화 풍자 만화가 초반에 만화로서 성장을 했지만 나중에 대량 인쇄가 되기 시작했고 팝아트에서도 이런 만화적인 요소들 그래서 키치 같은 것들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카툰을 이용해가지고 웹툰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화 콘텐츠의 활용이 어떻게 됐냐? 만화에서 시작된 게 지금은 드라마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 뭐 치인트, 치즈인드 트랩이나 혹은 뭐 시네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으로 만들어졌죠. 또 조석은 만화도 있고 웹툰도 있고 드라마도 만들어졌고 티셔츠도 만들어졌고 굿즈로도 만들어졌고 유미의 세포들도 웹드라마 그다음에 오디오 드라마 이런 것도 만들어졌죠. 그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가지고 OSMU라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잘 알고 학생들에게 마케팅 수업으로도 좀쓸수 있어요. 예술을 활용한 마케팅 그거 그 마케팅 효과나 결과, 요걸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애들한테 수업해도 굉장히 재밌겠죠. 자, 그럼 영상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라서 제가 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아까 제가 리미에르 형제가 달리는 기차 모습을 연속적으로 촬영해가지고 최초의 활동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건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17초짜리였나? 17초 동안 기차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심지어 흑백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이거 상영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 있다가, 이게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앞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영화의 이해라고 제가 그 교양에서 그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이걸 그래서 요런 식의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시네마토그라피라고 하고 이후에 이게 좀 발전해가지고 영화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초현실주의학과 그 입체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페인 지방에서는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 영화가 발전을 해가지고 1960년대 소요사태 프랑스 학생 소요사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프랑스 소요사태랑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무엇이냐 바로 13구역 이란 영화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영화의 역사를 실제 작품으로 설명해 주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됐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영상 파트 이해하시기 좀 수월할 겁니다. 이게
영상이 요거 조금씩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엽적으로 되다 보니까 낼게 없어져 있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공부한다고 다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설명 안 하고 다 놓은 거고요. 네, 소마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 조트로프, 프락시노스코프, 플리프긴데 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나키스토스코프랑 조트로프, 프락시노스코프는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이름을 외우셔야 되고요. 기본 원리로 제작된 게 얘네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여러 개를 빠른 속도로 착착착착착착 넘어가게 되면 우리 눈에 무슨 효과? 착시 효과를 노려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남겨내는 건데, 얘네들이 무슨 효과랑 연결되어 있냐? 2014,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2014년 기출. 파이 효과.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시험 치고 나서 도대체 파이 효과가 뭐야? 이런 샹! 이러면서 욕하면서 찾아봤던 게 기억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2014년에 기출이 됐었으니까 페나키스토스코프 보시고요. 이 파이 효과 같은 거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착시 효과까지 같이 보신 다음에 이걸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현대 애니메이션의 분류도 이걸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나마 셀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한장한장한장다 그렸는데, 요새는 투명한 셀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냐? 그 셀의 앞에 인물들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대상들만 움직이도록 하고, 어떻게 하냐? 그 뒤에 있는 배경은 원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약간씩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지브리 스튜디오 영상들을 보면요, 뒤에 있는 배경들은요 뒤쪽에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형태가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움직여야 되는 인물이거나, 인물 혹은 뭐였죠? 인물 혹은 그 완전 배경 속에 있는 이파리인데, 이파리가 혼자 유난히 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셀 애니메이션에서 셀 위에 그려진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원화가 있고 원화 위에 셀이 있구나.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 보시면은 하나하나 그려놓고 제일 뒤에 원화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 애니메이션이랑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차이는 이거예요. 풀 애니메이션은 초당 24장이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12장인데, 요새는 이렇게도 안 만듭니다. 복사해서 컷 붙여넣기가 굉장히 쉽다 보니 리미티드 애니메이션도 24장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풀 애니메이션은 24장 이상으로 컷당 36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원리로만 말씀드리자면, 풀 애니메이션은 장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랜 시간 극장용에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작품성이 조금 있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걸 얘기하고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빠른 시간 빨리 만들어야 돼야 되는 시리즈에 조금 더 많이 적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셀 애니메이션이랑 종이 애니메이션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다 읽어보시면 체크가 돼요. 그럼 밑에 가시면은요, 손과 판을 이용하는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아는 거는 바로 모래 애니메이션일 겁니다. 먼저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모래 애니메이션은 모래를 유리판 위에 놓고 손가락이나 나뭇칼, 붓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유리판 밑에서 빛을 비추면서 연속적으로 모래의 변화를 한 프레임씩 촬영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영상을 하다가 갑자기 디졸브 됐다가 페이드 아웃 됐다가 페이드 인 돼가지고 다시 형태가 등장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모래 속에서 약간 반추상적인 내용들.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그냥 모래에 있는 이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텍스트나 자막이나 목소리가 같이 전달돼야 됩니다. 모래의 물성에 따라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를 기본으로 모래의 성분에 따라 독특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입자 같은 거, 반투명한 뭐 알갱이 모래를 넣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추상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겠죠. 유리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보관이 어려우며 프레임 연결에 신경을 써야 하고, 모래가 날릴 수 있으므로 바람이 없는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암실에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리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유리에 마르지 않는 템페라 물감, 걔랑 노른자 섞었겠죠? 그 템페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그림을 변형시켜가며 한컷한컷 촬영하는 기법이다. 촬영 시 유리 아래쪽에서 조명을 주어 색의 깊이감과 어두운 분위기 연출 및 손자국으로 인한 회화적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 모래 애니메이션이랑 유리 애니메이션이랑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공통점 물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템페라의 특성상 보관이 어렵고 이미지의 지속적 변환을 고려해야 되며,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프레임 연결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이랑 프레임의 연결, 그 다음에 밑에서 빛을 쏜다라는 거. 차이점은 유리는 조금 더 회화적인 거. 그 다음에 모래 애니메이션은 독특한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질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템페라는 그래서 색을 쓸 수 있다는 거, 모래는 색이 없고 약간의 흑백의 느낌으로 전개된다는 거 같이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재료적인 특성에서 템페라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템페라 퀴즈. 무엇을 사용했다? 무화과나 벌꿀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재료적인 특성도 물어볼 수 있고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겠죠. 자, 그래서 유리 모래 애니메이션 옆에 있는 이미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크라운 애니메이션은 스톱모션 촬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톱모션이라는 건 하나 움직이면 형태의 움직임을 줘가지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주는 건데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핏 애니메이션이나 클레이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포함하는 촬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스톱모션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별표만 두 개 좀 쳐줍시다. 그럼 커다란 애니메이션에 뭐가 있냐. 절지 애니메이션이랑 그림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절지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예시가 구름빵입니다. 구름빵 작가님이 얼마 전에 유키존도 블럭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셨던 얘기가 되게 슬픈 게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사인을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모르면 불리한 게 너무 많아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번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하셔야 되는데 그건 본인도 네 실수라고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본인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갔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상도 받고 하긴 했지만 네 좀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3000% 빠졌네. 대표적인 예시가 그냥 구름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찢었기 때문에 자른 게 아니라 찢은 거예요. 그래서 찢어낸 종이의 질감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종이 인형의 질감과 배경 소재의 질감을 때에 따라 다르게 줄 수 있어서 풍부한 질감 전달이 유리하고 독특한 느낌이 나겠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제작되면 추후 CG 작업을 통해 얼굴의 표정을 처리하는 후보정 작업을 병행합니다. 이게 얼굴은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절지도 그렇고요. 밑에 있는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요. 나중에 후보정으로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킵니다. 그건 어떻게? 사람에게 모션 캡처를 해요. 모션 캡처. 여기다가 이제 찍고 얼굴을 움직이면 이게 그대로 이 화면에서 따라서 얼굴이 움직이는 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촬영 조명은 정면 조명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색과 재질을 볼 수 있고 그림자 애니메이션은 반대예요. 앞에서 질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빛을 쏘는데 빨간색 빛, 파란색 빛, 핑크색 빛, 주황색 빛 이런 빛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빛을 쏴가지고 대상은 까맣게 그래서 보통은 정면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집트 벽화처럼 옆에서 바라본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완전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캐릭터를 움직여 제작함으로 수만 장의 동화를 필요로 하는 셀 애니메이션과 달리 몇 장의 그림만으로도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구현 동화 같은 것도 이런 그림자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하죠. 다른 제작 방식에 비해 난이도가 낮으며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그림 조각 자체가 2차원의 평면이라 원근법에 의한 동작 표현이나 얼굴 표정이 단조롭다. 시각적 감정 전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막, 청각 등의 보조적 수단으로 극적인 감정 전달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인형 애니메이션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모션 캡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모션 캡처가 있어요. 최근에는 배우의 섬세한 표정 변화까지 정확히 포착하여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이모션 캡처로의 확장을 가져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 그냥 모션 캡처, 이모션 캡처 단답형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애니메이션은 카메라리스 애니메이션이랑 로토스코핑인데요. 카메라리스 애니메이션은 특징이 이거예요. 필름에 직접 작업하는 방식이 아닌 간편할 수 있는 걸로 필름에 송곳이나 칼 등으로 이미지를 새기고 이것을 빛에 투과함으로써 완성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촬영 과정이 필요 없으며 스크래치 애니메이션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의 경계냐? 사진과 만화의 경계인 동시에 얘가 지니고 있는 측면에서 기억해야 할 건 이제 아까 봤던 유리 애니메이션과 모래 애니메이션의 단점 그 주의점을 공유한다는 거죠. 왜? 프레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직접적으로 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도 송곳으로 긁어가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한 원화당 하나니까요. 똑같아요. 뒤에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그려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거라가지고 조금 연결의
굉장히 어렵다. 로또 시코핑은 실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제 얼굴을 찍었는데 제 얼굴을 약간 만화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래픽적인 기법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대표적인 게 완전 로토스코핑은 아니고 중간중간 로토스코핑을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작품, 영화 스캐너 다클리.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실제로 이렇게 촬영을 했으면 만화처럼 만들어준 거고, 러빙 빈센트도 실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을 때 로토스코핑 방식으로 색감을 잡아주면 화가들이 그걸 반 고흐의 채색 방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눈 너무 아프긴 한데 장면 하나하나 두고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뒤쪽으로 가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요. 제가 다른 거할 얘기가 없어요. 순서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이 중에서 기획해야 될 거는 콘티나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제작도 중요합니다.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보통 콘티 짜가지고 4컷 만화 그리기, 혹은 컷 만화 구성해보기, 모듬으로 안전 만화 만들기,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 안전 만화 모듬으로 한번 그리게 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한번 싹 전시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육청 공모전에도 애들 거 내보내주기도 했는데, 되게, 그, 잘 만들어요. 애들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다가 조금만 도움 주면 진짜 잘 그려요. 그리고 손으로 요새 잘 그리는 게 아니라, 패드 가져와라. 못 그리면 패드로 해가지고, 그걸로 인화해서 하나씩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몇년 사이에 애들이 패드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수업 들을 때도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되게 저는 좀, 아, 이거 유의미한 것 같다.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크게 설명드릴 거 없이 정말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옆으로 가게 되면 CAD 있는데 CAD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디지털 아트가 있고, 마지막에 별표 하나 쳐주면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적 시각화. 얘는 수학적인 개념들, 그래픽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대규모 수치로 표현되는 빅데이터가 과학적 개념을 거쳐가지고 시각화되는 거라서 약간 빅데이터 그래픽이라는 말과 동시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시각화 디자이너, 빅데이터 시각화. 그래서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그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할 때 처음에 그래픽으로 묘선을 뽑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시각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새는 한물 좀 갔어요. 몇년 전에는 뭐 플래시몹이다 해가지고 막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1인 미디어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게 UCC, User Created Content라고 해가지고 저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시각 문화랑 연결시켜서 방송 제작 윤리 같은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낼 수도 있어요. 왜? 현장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논문도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안을 짜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진짜 다 외워야 되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스킵 하라고 얘기를 드렸고, 앞전에 얘기 드렸던 요 비주얼 스토리랑 같이 봐야 할 책들은 제가 목록화 해가지고 유튜브 밑에 설명에 달아놨으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색채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